좋아하고 자랑 들이 시작하는 것이 어떤 착각하는 생각들은 모두 버려. 어? 집착하는 것이 완벽하게 있네. 집착하는 것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것이. 띄어쓰기가 이렇게 집착하는 있다. 계속 고경포 씨가 중간에 계속 들었다라고 두 번째 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것을 좀 버리자. 그러니까 기존의 그 스타일대로 계속했을 때 뭐 이런 게 뭐 없잖아. 그러니까 다 버리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세 번째 줄은 막 틀에 박힌 이런 거 들어가면 딱인데. 그렇지. 틀에 박힌 이런 게 진짜. 아 90년도에 그거 단어를 많이 썼습니까? 많이 썼지. 아 틀에 박힌. 틀에 박힌 걸 버려야 돼. 그때 틀에 박혀서는 안 됐거든. 진짜 절대. 아 그럼. 사기 어디 들어가요? 사기요. 근데 나 시옷 발음 들은 거 같아. 나 들었어. 나 들었어. 아 사기 있어요? 나 그거 심지어 유튜브까지 나 생색 좀 내줘. 아. 기운이 너무 없어. 지금 아까 그 우리 그 동현 형님이 들었던 싹 있잖아요. 싹. 그 싹을 지금 키가 잡았어요. 유튜브까지 가능합니다. 저기 키가 김동현 씨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나한테 많이 처음이네요. 나한테 많이 처음이네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게 피지컬이 힘이 안 되니까 뭐 거의 약간 기댈 때가 여기 막혀. 마지막 입세는 제 마지막 입세. 제 두뇌가 여기 있다. 마지막 입세야. 네. 혹시 그러면 내가 한 걸로 얘기해도 될까? 약간 두뇌를 듣고 지금 영화 언터처블 같아요. 영화 언터처블. 바스판 오픈해주세요. 자 집중해주세요. 네, 제가 들었거든요. 바스판 오픈. 아니 오빠가 들은 게 아니야. 키가 들은 거잖아. 키 바스판 오픈. 피디님 뭐야? 키 바스판이라고 해야죠. 키 바스판 오픈. 오픈. 삭 제가 삭 집착했던 이유는 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공짜 있었죠? 꼭 제자리 있었죠? 내가 썼어. 누구 거 중에 시작? 뭐 이건 물론 뒤에도 있지만 얘를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야 여러분 이제 놀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부터 쇼는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쇼가 시작돼요. 나 온다. 제가 못 들지 않아? 내가 할까? 내가 할게. 가만 있어. 지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계속. 아니 몸이 안 좋은데 할게. 섀도우 닦아 빠져요. 제가 뒤에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글자 수랑 아무 상관없이 봐주세요. 틀에 박혀버린 뭐 막 집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모두 버려라. 그러면 어쨌거나 사람들이 집착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가 위에 들어간다. 틀에도 박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이거는 막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자, 이 상태에서도 저걸 생각했던 거잖아요. 저도 저렇게 저런 걸 생각했어요. 무엇이냐? 자, 이 상태에서도 뭐야? 고경표 놀랍니다. 와, 쏴 공식처럼. 와, 고경표 놀래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수학 공식처럼 막 이런 거 사기 그래서 있었던 거. 그래서 막 형님 애초에 수학을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지금 뭐 인정 리스펙. 제작진이 박수 친다. 최작진이 박수를 쳐. 제작진 박수 어디? 지금 놀랐어요. 지금 킨 씨가 틀만 잡았는데 또 들은 분들. 아니 집착 두 번 있지 않았어? 집착. 집착. 아니 집착하는 것이 뭐 집착하는 생각들을 모두 버려 아니었나? 어? 약간 나도 약간 그렇게 이상하게 들긴 했어. 불필요한 자리에 집착하는으로 또 들어가지고. 뭐 이런. 저도 공식처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들렸니? 지금 햇님 양이 먹는 지금 속도를 보니까 맛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 갈비탕 먹고 싶긴 해. 네, 맛있어요. 지금 첫끼다, 맛있어요. 첫끼 탕은 땡기지. 여기서 그냥 우리 네. 다시 듣기? 왜? 진짜? 지금 여기서 저 정도 나온 다음에 들으면 또 들리. 그렇죠. 갈비탕이 좋으세요? 갈비탕? 파스타가 좋으세요? 저는 사실 음식보다는 지금 이게 좀 당장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듣기.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다시 듣겠습니다. 끝내. 다시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와 수학 공식처럼 완전 들려. 진짜 완전 들렸어요. 앞에 들었다. 와. 틀에 완전 들렸어. 완전. 앞에 들었다. 틀에 맞지 틀에. 앞에 들었어요 탱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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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아. 들렸어요. 틀에 갑자기 빵 들렸어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틀에. 틀에. 틀이. 틀에. 와 대박. 난 틀에 아까 들렸어. 근데 집착하는 것이 다음에. 또 집착이 나온 거야. 옳다고. 중간이 뭐? 어? 옳다고. 옳다고? 아 이제 수학 공식처럼 틀에 집착하는 것이 옳다고? 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데 생각들은 모두 보는데? 저기 생각들은 전에 착각 아니야 착각? 착각 아니야 착각? 착각 아니야 착각? 착각이라고 들었는데? 착각하는 아~ 생각들. 착각하는. 아 그래 착착착. 그래서 자꾸 집착. 착각하고 착각, 착각하는 뭐 이런 거였어. 착각 착각. 아 집착이 두 번이 아니라. 착각이네. 착각이 착각. 착각. 어 착각. 어, 착각. 그래서 집착이라고 들렸나 봐. 착각이 들렸어. 끝났네. 끝났어. 야. 자 요대로 갑니다. 요대로 갑니다. 경필 불러 주세요. 이제 수학 공식처럼 틀에 집착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생각들은 모두 버려. 오, 좋아. 틀에 집착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생각들은 모두 버려. 약간 연남동 스타일 랩인데. 자, 과연 연남동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는 결과는 갈비탕. 갈비탕 먹나요? 바로 먹나요? 결과 오픈.